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0.81명, OECD 국가 중 최하위죠. 보육과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건강하지 못한 교육 환경도 다음 세대를 포기하는 원인 중 하나일 텐데요. 최근 지자체와 지역교회와의 협력으로 건강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례가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 최윤주 사무국장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의성미래교육지구와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의성미래교육지원센터는 2020년 4월 의성군청과 의성교육지원청의 재원으로 협동조합 함께 이름에서 위탁받은 사업입니다. 지금 이제 3년차 활성화기에 접어들면서 교육부와 그리고 국토부의 재원까지 받아서 다부처 협력 사업의 사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저희 경북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의성은 경북에서 현재 5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경주, 안동, 상주, 예천 그리고 의성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의성이 유일하게 중간지원 조직을 운영하고 있고 저는 그 중간지원 조직에서 사무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경북 미래교육 사업은 서울 경기권에서 2010년도에 혁신학교의 일원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경북에서 비록 한 10년 정도 늦게 시작한 사업이지만 누가복음 13장 30절의 말씀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어떤 그 말씀의 말씀의 예시로 경북이 더 좋은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 것이라고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교회와의 협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교회와의 협력이 어떻게 중요한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교회와의 협력은 우선 공동체의 의미와 가치를 실현하는 그 사례가 교회가 가장 또 적합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냐하면 그 친교와 배려의 의미에서 교회가 그 모범 사례를 많이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의성미래교육지구사업은 민관학이 협력해서 그 지역 생태계를 조성하려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성에서도 지금 현재 13개의 마을학교가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성마을학교는 그 예시 하나지만 교회와 함께 협력하기 때문에 다양한 좋은 사례들 그리고 함께하는 학생들이 은혜를 받으면서 재미있게 그 프로그램에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의성탐리교회와 협력하고 있으시죠? 네네. 협력 진행 과정과 지역 교육 환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가장 쉬운 예로 학생들의 이동이 시골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성마을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탐리교회의 차량이 학생들 이동에 굉장히 큰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동 문제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운영하시는 목사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참여 학생들이 굉장히 다양한 그 학교에서 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프로그램을 은혜 넘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는 또 선한 영향력으로 전도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러한 협력을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갖고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 참여 방법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지자체에서 미래교육지구사업이 운영되는 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군청이나 시청에서 그 담당하는 개가 있는데요. 저희 의성에서는 평생교육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담당하시는 장학사님과 문의를 하셔가지고 미래교육사업에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교회와 지역이 협력해 교육에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 나가길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